안녕하세요. 행마의 맥일 모양 정비 흑이 둘 차례입니다. 가, 나, 다 중 흑의 올바른 정비법은 어디일까요? 지금 흑의 모양에서 흑이 약점이 두 개가 있죠. 이 모양을 가볍게 하는 행마는 바로 나입니다. 양호구를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나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네, 이런 모양에서는 어떤 모양이 행마일까요? 가로 밀거나 다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나가버리죠. 네, 그리고 이렇게도 이렇게 나가버리면 별 모양이 안 되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나로 뜨는 겁니다. 이게 모양인데요. 이거는 나가더라도 단수가 돼버리죠. 이렇게.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에서는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자, 지금은 어떻게 뜨는 게 좋겠습니까? 자, 약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호구 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두쪽다 보강하는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이 모양은 삼삼정석인데요. 자주 나오죠. 이런 모양은 호구를 치는 게 좋습니다. 저 치고 이었을 때 이렇게 가로 호구 치는 모양은 자주 나오니까요. 항상 이 모양은 익혀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양은 처음 배울 때 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가로 이렇게 꼭 호구하세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 점을 살려야 될까요? 이럴 때 바로 한 점을 버리는 수가 좋죠. 이렇게 가로 두고요. 잡게 하고 다시 다로 두고. 이렇게 하면 이어야 되죠. 이렇게 행마는 것이 훨씬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바로 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버리셔야 돼요.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로 호구 치면 되는데요. 가로 있거나 나로 해도 약점 보강은 되는데요. 일단 사선이잖아요. 1선, 2선, 3선, 4선. 다로 보강하는 것이 좋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에서는 바로 이렇게 호구로 보강하세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돌한 점을 살리면 안 되겠죠. 지금도 똑같은 형태인데요. 가로 두시면 됩니다. 가로 두고 잡더라도 단수. 네, 이렇게 하면 뭘 잡더라도 이렇게 뻗거나 뭐 가면 되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갖추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모양은 이렇게 두시는 것이 좋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가로 두세요. 지금 어떻게 떠야 될까요? 지금도 다로 뜨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로 호구 치는 모양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뜨시는 것이 좋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행마와 맥일 모양의 정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